CBN 캠페인 사람은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범퍼만 살짝 스쳐도 접촉사고죠.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들을 보면서 안전운전의 수위는 더더욱 높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도로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고개운전과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운전 습관으로 접촉사고는 물론 사고의 위험이 나날이 높아져만 가죠. 그러나 도로에 자동차가 늘어난다고 교통사고가 꼭 정비를 되는 건 아닙니다. 나보다 다른 차를 먼저 배려하고 여유운전과 양보운전을 한다면 복잡한 도로에서도 안전운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TVN 캠페인 내 차 같은 기분 대한통운 렌트카 울산의 새로운 선택 춘해대학 협찬입니다. 교통방송입니다. 건강문화 단학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동작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핸들을 잡은 채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위로 쭉 올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털썩 늘어나 보세요. 몇 번만 호흡을 크게 하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가슴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학입니다. 운전자의 건강이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문화기업 단월드가 함께합니다. TVN 캠페인 희망찬 새해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설동근 교육감입니다. 화풀을 발명한 최무승과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이후엔 노벨상을 만든 노벨, 또 대동여지도의 김정호와 진화론의 다윈 등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신념으로 꿈을 개척한 위인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어렵더라도 학창시절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꿈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새해엔 자신만의 신념으로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TVN 캠페인이었습니다. 교통방송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정착 캠페인입니다. 7살인 이한규 씨의 아이는 오늘 처음 바다에 갑니다. 아빠의 병이 다 나으면 바다를 보자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한규 씨에겐 수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주신 당신이 이한규 씨를 다시 웃게 해준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나라. 바로 당신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정착.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교통방송입니다. 경호는 3년 만에 축구공을 다시 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장병과 싸워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경호에겐 수많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주신 당신이 경호를 다시 뛰게 해준 부모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나라. 바로 당신이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